안녕하세요. 부산 처자입니다. 오늘은 동해안 해안도로 따라서 가다가 심평소 공원과 그리고 임낭해수욕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인데요. 오른쪽 아래는 선바위 유원지가 있습니다. 나무데크로 내려가는 길이 잘 되어 있고요. 표지판이 따로 없는데 찾아오시려면 맞은편에 해동성취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 아래로 내려가면 동해 바다를 바로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선바위 유원지는 동백리 해안가에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입니다. 45,000 제곱미터 정도 넓은 면적에 몽돌과 기암 개석이 800m 가량 펼쳐져 있는 곳인데, 특히 여기는 수석 애호가들의 탐석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분별한 채취로 자원이 많이 고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오른쪽에 유명한 카페인 기장 헤이든을 지났고요. 여기는 동백리 온정마을입니다. 온정은 마을이 남쪽을 향해 있어서 따뜻하고, 또 마을에 공동 우물인 작은 샘이 있는데 그 우물 정자를 써서 온정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름답게 정겨운 시골 해안의 마을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1970년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이 되면서 그때 형성된 마을인데요. 마을 해관 바로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 헤이든 1호점이 있고, 그 뒤로는 부경대학교 수산 해양과학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의 원래 부지는 현재 해운대 동백섬 에이펙 누리마루 하우스 자리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쪽으로 신축 이전해서 왔다고 하네요. 방금 지난 삼거리는 차양교차로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좌회전하면 울산 서생과 기장 일광 IC 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새로 신설이 된 국도 31번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장군은 대한민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군입니다. 구미시와 포항시보다도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대도시인 부산에 근접해 있는 데 비해서 여기 기장은 아직 미개발 지역이 많고요. 개발의 잠재성이 많다 보니까 각종 개발 계획 등의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서 우회전을 하면 심평소공원이라고 표지판이 보입니다. 이 공원은 2010년에 조성된, 아는 사람들만 오는 아직은 잘 안 알려진 곳인데요. 이름을 심평소공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하게는 심평리에 있는 작은 소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심평 소공원이죠. 수변공원이고요. 여기도 일출을 보는 명소이고 바다 절경과 함께 카페들이 있어서 조용하게 즐기다가 가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 우회전해서 바로 왼쪽에는 심평소공원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좀 작습니다. 여기 앞에 카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풀하우스란 카페는 1월 1일에 떡국을 무료로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추위에 떨었던 사람들이 따뜻한 인심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배경음악은 여기 왼쪽에 카페 솔이라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인데요. 네,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1층은 카페고 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심평소 공원 아래 바다 해안가 쪽에는 유판대라는 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는 유바위 또는 척사대라고 부르는 바위입니다. 척사대는 던질 척자에 유사자를 씁니다. 이 바위는 심평리에 있는 평평한 바위인데 실제로 돌에 유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외나라 장수와 우리나라 장수가 몇 날을 겨루다가 승부가 나지 않자 윷놀이로 승부를 겨루기로 했는데요. 바위에 칼로 유판을 새기고 종일 겨루어도 승부가 나지 않았는데, 저녁이 돼서 외장이 바다 쪽으로 등을 치고 서서 유판을 더 굵게 새기려고 하는 틈을 타서 그때 발길로 차버려서 그 외장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방금 심평소 공원의 한가운데에는 거의 실제 크기의 배 조형물이 있고요. 그 배 위에서 올라서 보면 마치 배를 타고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공원은 풍력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친환경 공원으로 야간 조명도 근사합니다. 이 길은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에 문오성길이라고 부르는 길입니다. 문동리, 문중리, 칠암리, 심평리, 동백리 이렇게 해안가에 다섯 개 마을을 묶어서 부르는 길의 이름입니다. 다섯 개 마을을 묶어서 문오동 또는 문오마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중에 칠암리는 원래 이름이 문하였고요. 동백리는 문서, 심평리는 문상이라서 마을 이름 앞에 문자가 들어가는 다섯 개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여기 앞에서부터는 칠암항입니다. 칠암이란 이름은 마을 앞 해안가에 바위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위 색깔이 오칠을 한 것처럼 검다고 해서 칠암이라고도 하고 또는 마을 앞에 검은 바위가 일곱 개라서 칠암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칠암항은 부산시 총 어업 인구의 31.7%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칠암리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고요. 예로부터 농지가 부족해서 보릿고개 시절에는 주민들이 미역에 의존해서 근근히 생활을 했다고 할 만큼 가난한 빈촌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방파제 시설과 어선 등을 갖추면서 붕장어의 집산지로 명성을 얻었는데요. 그때부터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와 횟집 등으로 이제 유명하게 됐고요. 2004년부터는 매년 칠암 붕장어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칠암 초등학교 진입로에는 독립투사인 고 박영준 의사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칠암 횟집촌은 1980년대 여기가 매립이 되면서 그때부터 조성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유명세를 타면서 이 거리를 문호동 회거리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마을마다 작은 포구가 있어서 동해에서 갓 잡은 싱싱한 수산물을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고 또 칠암은 안하고라고 부르는데요. 그 붕장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횟집들은 붕장어 구이, 붕장어 회, 활어, 꼼장어 등을 판매하고 있는 횟집들이고요. 기장군이 지정한 모범 음식점이 7곳으로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방금 지나온 칠암 회촌 맞은편에는 방파제가 보이는데요. 방파제가 3개가 있습니다. 육지와 이어져 있는 방파제가 하나가 있고 거기 양쪽으로 뜬 방파제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파제가 3개인 이유는 파도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파제마다 등대가 있습니다. 중간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방파제 끝에는 하얀색 야구 등대가 있고요. 왼쪽에 방파제에는 양 끝에 빨간색 갈매기 등대와 노란색 붕장어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방파제에는 칠암 등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야구 등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야구 우승을 기념을 하고 또 야구 도시이기도 한 부산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야구 등대 아래 야구공 조형물이 있는데요. 거기 벽면에는 전설의 투수인 그리고 또 부산 출신이기도 한 고 최동원과 선동열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경기 때 사진들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칠암항의 등대들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부산관광과 갈매길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만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 기장은 해안선 따라서 경치가 절경이다 보니까 핫한 카페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 거를 뷰깡패라고 부르더라고요. 인증샷 찍으러 오는 연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들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카페 루체라고 있는데 여기는 앞에 잔디 깔린 아기자기한 정원도 있고요. 안에도 인테리어가 예쁜 곳입니다. 저는 거기 뒤쪽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뒤쪽 길로 가면 노마라는 카페가 보입니다. 그리고 길은 없습니다. 바로 앞에 바다이고요. 그런데 턱이나 난간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추락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길이 없으니까 돌아서 나가보겠습니다. 예전 31번 국도인 일광도로로 나가서 여기서 가까운 임낭해수욕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가는 임낭해수욕장은 기장군 장안읍에 있습니다. 장안에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후에 고리 2, 3, 4호기가 건설이 되었고요. 그 고리 1호기는 원래 설계 수명이 30년인데 지금 벌써 40년이 훨씬 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영구적 정지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지금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고요.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로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앞에는 기장 부산 카라반 파크가 있습니다. 4인용 카라반도 있고요. 펜션하고는 또 다른 색다른 매력의 여행을 즐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부신 반짝이는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게 여기 매력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인데요. 여기 옛 이름은 도기방이었습니다. 도기는 나무가 없어서 헐벗은 민둥산을 뜻하는데요. 여기 마을 뒷산 이름이 문산이었는데 그 산을 나무가 없어서 민둥산이라고 부르다가 민둥이란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문동으로 바꿔서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핫플레이스인 카페인데요. 시엔트리란 곳입니다. 펜션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예쁜 카페인데 두 개동으로 규모가 꽤 큰 카페이고요. 파라솔이 있는 옥상의 루프탑에서는 바닥에 앉아서 기장 바다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소문이 나서 많이들 찾아오는 곳입니다. 여기 다리는 임랑교라고 합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장안읍인데요. 여기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나룻배가 임랑과 여기 문동리 세금마을을 연결해 줬었다고 합니다. 임랑교에서 조금만 더 가서 오른쪽에 임랑해수욕장 입구가 나옵니다. 임랑이란 이름의 뜻은 송림의 임자와 달빛에 반짝이는 은빛 파랑의 물결랑자가 더해져서 임랑이라고 합니다. 여기 임랑해수욕장은 기장 8경 중에 하나이고요. 부산시와 울산시의 경계선에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일광해수욕장과 같이 부산의 해수욕장인데도 한적하고 조용한 동해안 시골 해수욕장입니다. 그래도 한여름 비서철에는 사람들을 피해서 여기로 많이 오고요. 일광해수욕장이 오목하게 둥근 모양이라면 여기는 뻥 뚫려 있어서 더 넓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별장 같은 큰 집이 있는데요. 여기는 영화 더 킹에서 조인성 별장으로 나왔던 곳입니다. 임낭 별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바로 앞에 해변이 있어서 촬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임낭해수욕장은 정말 많은 영화의 촬영 장소이기도 한데요. 우리 형에서도 모래사장 장면이 여기서 촬영됐었습니다. 여기는 동해안 청정해역인데다가 임랑강이 여기로 흘러들어서 민물 낚시나 바다 낚시 둘 다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가까워서 보이고요. 갈매길의 시작점입니다. 갈매길 1코스인데요. 1코스는 여기 임랑해수욕장에서 시작을 해서 해운대 달맞이 고개까지가 1코스입니다. 여기 주차장에 잠깐 주차해서 해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임랑해수욕장 해변은 전체 모래가 아니라 자갈이 많아서 맨발로 다니면 다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하고요. 곳곳에 수심이 꽤 깊은 곳이 있으니까 술 드시고 밤에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 해안도로는 1차선 도로이고요. 일방통행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는 겨울 한적한 바다가 그리워질 때 찾으면 좋은 곳입니다. 인근에는 간절곶이 10분 거리에 있어서 하루 코스로 해서 동해안 따라서 일광해수욕장,
심평서 공원 지나서 임낭예수욕장 그리고 간절곶까지 중간중간에 이쁜 카페들도 둘러보고요. 그렇게 해서 해변도로로 따라서 드라이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서 왼쪽에 해수욕장 언저리에는 가수 정훈이와 김태화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아시죠, 여기는. 여기를 대중교통으로 오려면 가까운 철도역이 원래역인데요. 거기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180번이나 37번 버스가 있고요. 기장마을버스 3번이 여기로 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기장군 해안도로 따라서 소개해드렸었고요. 다음 영상은 부산의 악명 높은 삼복도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